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도 드림지게차는 변함없이 또 달리고 달리고 가서 또 들고 내리고 요것도 하러 가는 거죠. 맨날 똑같은 일 같은데 또 이제 다른 곳을 가게 되면은 또 새롭죠. 그리고 또 새로운 일이니까요. 여기는 이제 어울림누리라고 덕양구 쪽에서 가장 큰 문화공간이죠. 이런 공간이 하나 있다는 것만 해도 뿌듯합니다. 왠지 뭐 제가 뭐 사실 여기 공연이나 뭐 이런 거 한 번도 보러 온 적은 없어요.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했지만 일은 자주 하러 옵니다. 지금 오른쪽이 무대로 들어가는 반 입구예요. 그리고 오늘 할 일은 저 앞에 보면은 제가 이제 가칭 양떼 마당이라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만들어진 양떼들이 저기 있거든요. 거기서 작업을 할 거예요. 양떼 조각이 이렇게 있어요. 양조각. 양떼 마당이라고 부르죠. 지금 이제 벌레를 치워갖고 이제도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벌레로 하나 통과하고 두 번째 통과하면은 이렇게 양떼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양떼 마당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지난번에 제가 그 내려놨던 의자와 책상 같은 게 있어요. 지난번 선거 때 썼던 거예요. 그 렌탈 회사에서 이제 빌려 쓰고 오늘 이제 선거도 끝나고 그래갖고 이제 반품을 해야 되는 거죠. 몇 번 안 가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놀러 온 사람들이 많죠. 왜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도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많이 놀러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지게차를 보게 되면 신기해갖고 자꾸만 가까이 올라오더라고요. 굉장히 사실은 위험하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이제 이걸 들고 아까 양떼 마당을 지나갔고 그 벌레로 있는 데까지 화물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걸 들고 가야 되는데 요 골목이 여기 좁아갖고 제가 지금 높이 들고 가죠. 저게 미끄러지면은 큰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은 이제 호기심에 지게차 가면은 일단 재밌는 거죠. 신기하고 아이들이 막 오고 그러거든요. 제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자전거 타고 애들이 많이 지나다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회사에 계신 분한테 좀 아이들 좀 통제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지금 아주 굉장히 지금 불안합니다. 사실은요. 아이들은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들 계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정장비가 일하는 근처에는 아이들이 못 가게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아차하는 사이에 못 보고 아이들은 또 아차하는 사이에 곧또 중장비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부피가 큰 짐을 들고 가게 되면은 볼 수가 없어요. 못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은요. 그 아이들은 그냥 호기심에 반갑다고 다가왔다가 사고도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높이 든 상태에 저거 하나만 쏟아져도 대형 사고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살살 가고 조심하고 안전하게 간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사고가 안 나면 좋지만 사고라는 게 진짜로 조심 아이들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제일 불안한 거예요. 움직이는 신호등이라 그랬죠. 그냥 너무 많아요 애들이요. 이제 살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데서는요. 중간에 통제해주긴 하는데 그래서 좀 미흡한 감이 있어갖고 제가 또 신경을 바짝 써서 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남의 아이한테 여기 오지 말라고 또 야단을 칠 수도 없는 거고 스스로 부모님들과 그 분이 잘 통제를 해주셔야 돼요. 뭐 몇 개 되진 않습니다. 파레트로 따지면요. 오늘 차 두 대 실을 건데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참 아이들 때문에 참 미치겠어요.
지금 강력하게 통제해달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안심하고 가고 있긴 합니다만, 정말 이런 곳, 아이들 많은 곳도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지금 지게차가 엄청 천천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4배속으로 돌려서 그렇지, 실제 속도는 요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 양떼 중에 한 마리만 건드려도 이것도 일 하나 많아져. 요 사이로 잘 빠져나가야 됩니다. 저게 작업하다 보면은 거의 양떼라는 조각상이 있었던 걸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 진짜 신경을 바짝 써야 되죠. 지게차 일은 신경 안 쓰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화물차가 도착했네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시는 바람에 지게차 요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됐죠. 이게 앞이 안 보이고, 높이는 지금 윙바디 거의 딱 맞는 높이 같아요. 카고가 틀리게 제가 짐을 갖다 버척버척 들 수는 없다는 얘기죠. 아, 이것도 가로 세로가 있네요. 여기 책상인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마 개표를 여기 샜나 그런 것 같아요. 선거 끝나고 다음 날인가 철수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데 일할 때는 그 산책 나온 어린이들 있죠?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 뿐이 아니라 그 부모님들도 절대로 장비 곁엔 가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는 잘안 보입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은 언제 어떻게 달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겁이 바짝바짝 나요. 뭐 요즘 민식이법이라 그래갖고선 그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은 무조건 처분을 받잖아요. 이런 데서는 뭐 그런 건 민식이법이 적용되진 않겠지만 얼마나 좀 난감하고 애통한 일이겠습니까? 이 장비 근처에는 제발 절대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첫 번째 차에는 부피 큰거 실으니까 몇개못 실어요. 금방 실고는 말죠. 작업도 오래 안 걸립니다. 지금 이렇게 높이 들고 가는 건 앞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골목 올라갈 때 폭이 좋기 때문에 일단 높이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그 높이만큼 들고 가고 있죠. 자, 이왕 등 김에 앞으로 갈 때는 계속 높이 들고 가고 있습니다. 원래 지게차 물건 옮길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최대한 낮게 깔고 최대한 천천히 이동하라 그랬는데 지금 높이 들고 조금 빨리 가고 있죠. 자, 이제 양떼 목장의 양들을 피해서 이제 두 번째 차에 실어줄 거를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아니, 많이 좋아진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좋죠, 날씨는요. 점점 이제 산책 나오시는 분이 많아질 것 같아요, 이것도. 자, 이번에 이제 박스인데 요것도 이제 파레스 숫자가 몇개안 돼요. 금방 실을 것 같죠? 금방 실것 같지만 그래도 런타임은 더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기다렸기 때문이죠. 한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두 타임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요새 지게차 요금
그냥 막 지게차 불러놓고 이렇게 계획 없이 쓰시면은 지게차 요금이 무섭게 나옵니다. 여기서 아차하고 양떼를 밟고 지나가게 되면은 대형 진짜 양보다도 비쌀 거예요, 저놈들이요. 아, 근데 이날도 날씨 엄청 좋았지만 오늘도 날씨가 엄청 좋네요. 이제 두 번째 차 짐을 싣고 있죠. 두 번째 차는 이제 빠르트 개수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것들은 실어 놓기만 하면 뭐 일단은 되는데 이 실기까지가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아이들 부모님한테 얘기해갖고선 아이들이 지금 별로 없죠? 안 보이죠? 거의. 네, 이랬어야 돼요. 이 지게차 작업할 때 구경하겠다고 어린 아이들이 왔다가는 큰일 나죠. 가까이 오게 되면요. 이렇게 그 어린이를 보호해야 될 곳은 이제 이런 것뿐이 아니라 학교나 이제 유치원 같은 거 공사할 때 특히 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경을 바짝 써야 되겠죠. 꼭 어린이뿐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은 약 우리처럼 그 순발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넓게 주위를 보는 게 부족하시죠. 지금 저 할머니도 요 앞에 와서 잠깐 쉬었다 가시잖아요. 지게차가 올라오면은 멈추시든지 얼른 지나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거기 계시더라고요. 이제 지게차가 크락션을 올려갖고 주의를 줄 때까지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골목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이제 장비하시는 분들은 일반 또 차하고는 틀리잖아요. 여기저거 이것저것 이제 작업 장치도 달려 있고 또 시야도 많이 불량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지나가는 행인이나 어린이나 노인분들이 계실 때는 알아서 천천히 상대방이 피하는 게 아니고 내가 피하고 방어 운전을 해줘야 돼요. 저 앞에 지게팔이 저만큼 나가 있는데 잘 모르죠, 저 지게팔이. 그 바닥에 놓고 있어도 지나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작업 장치가 거의 흉기입니다, 흉기. 군인에게 총이나 마찬가지죠. 이토록 위험한 작업 장치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씩 더 달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반 차량 운전하듯이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좋은 문화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여기서 문화 공연 같은 걸본 적이 없다는 거. 여기는 방학 때 되면은 학생들을 상대로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어린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뭐 일이나 하러 오는 거죠. 자, 이제 이거 한 번만 싣고 한 번만 더 내려갔다 오면은 작업은 끝이 나게 되겠네요. 마지막까지 이제 안전에 최고로 유의하면서 작업을 해야 될 곳이 바로 이곳이죠. 아, 참. 근데 여기 지금 이 어울림누리에서 이 지게차 작업을 하게 되면은 나갈 때 지게차 요금을 내야 됩니다. 제가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몇년 전부터 계속 이제 실물갱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도 절대 고쳐지진 않습니다. 지게차는 그 누가 봐도 주차하러 오는 차가 아니고 작업하러 오는 차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여기 이제 예외 규정이 있다고 하네요. 그 주차 요금을 안낼수 있는 예외 규정 중에 긴급 자동차 같은 게 포함이 되는데 이 작업 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주차하시는 곳이 이제 그 용역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피도 눈물도 없으십니다. 제가 아무리 이게 지게차가 작업하러 왔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은 주차요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9시 전인가 들어올 때는 차단기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또 여기 이제 자동화가 돼 있기 때문에 번호가 찍히게 돼 있는데 지게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이 뒤에 있기 때문에 찍히질 않잖아요. 그럼 나갈 때 되면은 이제 시작 시간부터 요금을 받는데 지게차는 작업 차량이니까 제가 낼수 없다 그러면은 끝까지 이제 내라 그래갖고선 많은 실갱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여기 공사 들어올 때 여기 이제 화주한테 미리 저희가 청구를 하죠. 지게차 요금을 받아야 된다고. 그럼 이제 그분들이 이제 문화재단이나 여기서 지게차 할인권이나 뭐 이런 걸 받아갖고 저희한테 주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또 받으려면은 금방 가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그럼 지게차는 저희는 10분, 20분이 중요한데 그걸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나오면서 이분들한테 얘기하면은 이 화주가 준다 그래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럼 서로 애로점이 있겠지만 규정대로 하는 게 맞긴 맞지만 그 규정이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지게차나 이런 작업 차량을 갖다가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거는 제 머리 갖고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긴급 자동차는 아니지만 작업 차량인데 주차요금을 받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고생들 하셨습니다.